오늘은 16비트 콘솔 게임기로 발매했던 추억의 디즈니 게임 속 숨겨진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메가드라이브로 발매한 알라딘입니다. 많은 분이 어릴 적에 게임기나 PC로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이죠. 대부분의 디즈니 게임은 치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옵션으로 이동해서 AC 버튼을 사회 누르고 B 버튼을 사회 누르면 게임 개발자가 등장 후 치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치트 메뉴는 4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치트 모드를 ON으로 변경하면 캐릭터가 무적이 됩니다. 스타트 ON 레벨은 원하는 스테이지로 변경해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리즈 어빌리티를 ON으로 변경하면 게임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일시 정지와 다른 점은 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만 게임이 멈추며 화면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맵뷰 모드를 ON으로 변경하면 알라딘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며 방향키를 조작해서 카메라 앵글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치트 메뉴를 이용하지 않아도 스테이지를 건너뛸 수 있는데요.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ABBAABBA 순서대로 누르면 스테이지가 바로 클리어됩니다. 다음은 사막 스테이지에서 숨겨져 있는 보너스를 얻는 방법입니다. 스타트 지점에서 뒤로 가보면 4개의 사과를 먹을 수 있는데요. 사과를 모두 먹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지났다가 다시 사과를 먹었던 곳으로 돌아가면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너스는 빨래가 널려져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빨래 중에 미키 마우스 모자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알라딘 머리를 미키 마우스 모자에 겹치면 두 번째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막 스테이지에서 비밀 상점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스테이지를 돌아다니면 고삐가 그려진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뒤로 점프하면 비밀 상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비밀 상점은 보석 5개의 목숨을 구매할 수 있고 소원을 보석 10개에 구매하면 컨티뉴 횟수가 1회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극악의 난이도를 지닌 라이온킹입니다. 슈퍼 패미컴판은 이색적인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치트 메뉴부터 불러와야 합니다. 옵션 화면에서 BARRY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치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인벌러러블은 ON으로 바꾸면 목숨이 9개로 시작되며 캐릭터가 무적 상태가 됩니다. 레벨은 원하는 스테이지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t starts. 치트 설정 화면에서 REAB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고 게임을 시작하면 신바의 중력이 거꾸로 된 상태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라이온 킹 고인물이라면 중력이 거꾸로 된 상태에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슈퍼 패미컴과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되었고 기종마다 치트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슈퍼 패미컴판은 1스테이지에서 별을 5개 먹고 양동이가 올려져 있는 옷장의 하단 서랍으로 올라갑니다. 캐릭터가 앉은 자세에서 8초간 있으면 상단의 별이 회전하게 되면서 무적이 됩니다. 메가드라이브판은 2스테이지에서 별을 7개만 먹고 장난감 상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자 안에서 5초간 앉아있으면 별이 회전하면서 무적 상태가 됩니다. 스테이지를 건너뛰는 방법도 서로 다른데요. 슈퍼 패미컴판은 1스테이지의 양동이 위로 올라가서 캐릭터를 7초간 앉은 후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를 강제로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메가드라이브판은 타이틀 화면에서 AB 오른쪽, AC 아래, AB 오른쪽, A 버튼을 입력합니다. 이제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A 버튼을 누르면 해당 스테이지가 클리어됩니다. 오늘은 16비트 게임기로 나왔던 추억의 디즈니 게임의 디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